안녕하세요. 저는 꾹TV의 꾸걸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 1, 2, 오늘의 문단말이에요. 내 좌우명은 이다. 괄호 안에 센스 있고 재밌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아!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한번 뽑고 두번 뽑고 자꾸만 뽑고 싶네, 가챠 뽑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가챠 뽑기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후비적후비적 아브라카다브라 휘바휘바 하쿠나마타다 까재껴보도록 할건냅쇼. 여러분들, 제가 아주 귀여운 구데타마 시리즈 가챠 뽑기는 굉장히 많이 뽑았었잖아요. 근데 구데타마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오늘 시리즈 바로 구데타마 소리나는 달걀 마스코트 2입니다. 구데타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총 5가지 아주 신비한 기계가 들어있는데요. 그 기계 안에는 총 2가지의 구데타마 목소리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빨리 하고 싶다. 아무튼 이 친구들의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하나에 3,000원씩 해가지고 총 7개를 뽑았으니까 7321 21,000원이 들어가네요. 겁나 비싸. 근데 햇님, 저게 왜 똑같은 색깔들이 보이죠? 중복인가?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게 중복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있던 일이니까 기분 좋게 뽑아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요 안에 있는 구데타마 목소리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아니고 아니요 뭐가 들어있는지 까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출출출출출 후비고. 자, 첫 번째 가챠 보기 어떤 목소리가 들어있을지 개봉 박두. 아우, 노란색 기계.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노란색 기계가 나왔는데요. 요 가운데 그림 너무너무 귀엽다. 머리가 상당히 반짝반짝거리고 머리가 털오래기 하나 없이 아주 빡빡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이 플라스틱을 뽑아주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가운데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완전 귀여워. 이거 그 음성 변조 그 목소리인데? 구데타마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싫어. 가고 싶지 않아. 이거랑 그 다음에 달달하게 살고 싶어. 이 목소리래요. 근데 좀 뭐 살짝 무서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목소리가 들어있네요. 괜찮괜찮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자, 두 번째 구데타마 캡슐 개봉 박두. 아우, 흰 색깔. 이번에 흰 색깔 기계가 나왔는데요. 요 안에 그림이 이번에는 달걀을 살짝 깨가지고 살짝 빼꼼 내민 그런 구데타마가 그려져 있네요. 맞다, 뒤편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스피커가 달렸고 여기는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목소리 어떤 목소리일지 뽑아주시고요. 누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일부터 게으름 안 피워요. 오늘 영업 끝났어요. 뭐 이런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림하생. 아무튼 두 번째 구데타마 이런 목소리고요. 자, 세 번째 구데타마 캡슐 개봉 박두. 다른 구데타마. 자, 세 번째도 노란색 기계가 나왔는데요. 요 안에 그림은 일단 구데타마가 젓가락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구데타마를 그냥 괴롭히고 있네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튼 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목소리 공개합니다. 그만하세요. 뭐야, 이런 목소리가 나? 그만하세요. 응? 한국말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우와, 신기하다. 그만하... 죄송합니다. 진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메테 쿠다사이. 아, 이게 진짜 젓가락으로 괴롭히고 있는 게 맞네. 야메테 쿠다사이. 이거 그만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자유롭고 싶어요, 이런 얘기래요. 야메테 쿠다사이. 뭔가 목소리 귀여워. 아무튼 세 번째 목소리 이런 목소리고요. 야, 마, 야. 메테 쿠다사이. 야!
자, 네 번째 쿠데타마 목소리 개봉 박두. 어우, 흰 색깔. 자, 네 번째도 이렇게 흰 색깔 기계가 나왔는데요. 요 안에 그림은 달걀 껍질을 타고 그냥 뒹굴뒹굴뒹굴 아주 여유로운 그런 쿠데타마가 그려져 있네요. 이 친구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뽑아주시고요. 눌러줍니다. Let it go! Let it go! 깨어나 빠빠. 죄송합니다. 진짜 눌러보도록 하죠. 너의 뭐야?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찌돼도 좋아 뭐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정직한 경쟁은 지루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별 뜻이 없네요. 근데 약간 할머니 목소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진짜 이거는 소장 가치가 좀 있긴 한데 이렇게 구세타만 목소리 들려드리는 것밖에 못하네요. 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박치기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은 중복이죠, 여러분들. 이 친구 까지 해봐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지도 모르지만 역시 중복이고요. 짜잔. 오, 중복이고요. 짜잔. 중복이고요. 그만해. 이 정도면 됐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엄청난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합창 기능이 있더라고요. 떼창 기능. 이렇게 똑같은 거 세 개를 모아주시고요. 동시에 눌러줍니다. 오, 좀 무서운데? 오, 약간 뭔가 미래형 목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오, 그러면 이거 일곱 개 전부 한 번에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오, 좀 무서운데? 무서워! 오,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구데타마 소리나는 달걀 마스코트 2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까지 해먹고 그 다음에 구데타마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일본어로 들려서 그런지 그렇게 엄청나게 신기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구데타마 목소리 들었을 때만 조금 신기하고 그 후로부터는 조금 무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것도 은근히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뽑아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뽑기 여기서 끝! Let it go! Let it go!